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또 남은 연말 투자 전략 혹은 또 내년을 어떻게 보시는지 등등 네. 이야기를 아마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남은 기간 썩 좋게 보시는 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잠깐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는 별 의미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원래 제목을 어제 드릴 때 현금이 가장 과소평가된 투자 종목이다. 방법이다. 이게 제가 어떤 자산배분 책에서 읽었던 건데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금 확보하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확보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다면 그걸 함부로 소진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뭐 주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특히 가치주 개념으로 뭐 케미칼 이런 것도 싸 보이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이럴 때 사면 다 그냥 계속해서 안 하기만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냥 그런 것들은. 아, 현금 갖고 가만히 있자. 그냥 확보된 현금. 단어가 어렵네. 근데 다른 거죠. 그냥 현금을 예. 확보하는 것과 확보된 현금을. 그러니까 현금이 확보가 안 돼 있다면 그건 문제인 거고요. 세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사실 좀 하여튼 뭐라고 많은 경우에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이 많은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떤 30% 40%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현금을 좀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뭐 그걸 기속할 건 아니지만 저도 아침에 계속 통화했던 얘기는 어제 달러 인덱스가 95를 넘어갔어요. 네. 그 자체로 본다면 우리가 다 예견했던 대로 멀티플 주식이라는 건 PR 곱하기 EPS인데 PR 입장에서는 주가를 막 레벨업 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달러 강세라는 건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할 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자꾸 발작적인 상황들이 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내년의 키워드는 결국 지금부터 키워드는 기대라는 거죠. 기대 2. EPS의 방향이 중요한데 네. 한 달 전에 나와서도 동일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요새 세미나 할 때마다 맨날 먼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계속 동일한 질문인데 내년도의 이익 증가율이 한 달 전에 나올 때 9.7%였거든요. 영업이익 마진, OP 마진이. 네. 도저히 이건 제가 인정할 수 없다. 내후년에 10.2%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이제 유동성 장세 끝났으니까 실적 장세 나올 거야. 굉장히 막연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뉴스의 좀 간단한 흐름만 보더라도 내년에 실적이 기업들에게 좋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다림에 어쩌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장이 내려왔으니까 기대가 낮아졌어. 이런 건 저는 신뢰하지 않고요. 결국 여기서 기대라는 건 더 정확히는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고 컨센서스는 기대값일 뿐이지만 사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와 있어야 보통 올라가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별화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설명하는 게 기대이익의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은 좋아지고 있고 우리는 꺾여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마진 보면 여전히 너무 높다. 이게 더 내려와야 우리가 의미 있는 현금을 쓸만한 타임이 오는데 아직 현금을 쓸만한 타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원래는 저는 이게 좀 내려와 있을 줄 알았어요. 이번 실적 시즌에. 근데 버티는 거죠. 근데 단적인 게 애널리스트들이 자료 쓸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TP는 좀 낮추는데 의견 유지하면서 EPS 폭을 적게 가져가고 내년 건 좋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내후년 것도. 아직 안 좋지만 경기가 살아나니까 좋아질 거다. 그냥 막연한 논리들을 보통 이걸 네. 뭐라고 하시든 말든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키워드는 기대값이다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다들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차트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도 차트 보고 일단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이게 MACD라는 차트는 MA 이동평균선이 C 컨버전시 모였다가 디바이버전시 멀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 아 지금 가격의 추세가 어떤가. 그럼 보시면은 월간 데이터인데 월간으로 할 때 교차되는 지금 어떤 교차 신호가 나온 점이 이런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월간으로 교차 신호가 나올 때는 이제 오랫동안 가끔 제가 한 십몇 년 보는 데이터인데 차트인데. 그러면 좀 주가가 다시 고점을 넣어가기는 참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쫓아갈 타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어떤 건 덜 빠지니까 그걸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주목을 하면 되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좋게 되면 이런 박스권이거든요. 저는 이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있잖아요. 12, 13, 14, 15처럼. 내려와서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은데 박스권이 하단을 잘 모르겠는 거죠. 어딘지를 지금. 아. 그게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기대값이 내려와 있다면 사실 저는 한 2850 정도로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3000을 갖다 다시 밀렸을 때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뭐 미래 예언자다 아니고 점쟁이다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대값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박스권 하단이 형성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이 과거를 보면 데이터를. 근데 아직 그런 흐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하단에 대한 고민이 좀 하는 거고 다음 그림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 달 전부터 보고하는 자료예요. 4대 4억 개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때 이제 항상 할 수 없이 베이스 시나리오 기본적으로 이걸 내고 아, 50%고 워스트 베스트를 냅니다. 근데 베이스 기본 시나리오는 요선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우리 리서치에서 제공한 증권사 여의도 컨서스가 상단이 한 3,450 정도 네. 하단이 한 2,850, 2,900 여기에요 지금 하단이 현재 지수 여기서 버텨주면 좋은데 저는 약간 하회할 확률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회했다가 돌아서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보는데 내년에 달다시피 다들 그냥 여의도면 10명이면 10명이 다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의 정책 전환이 있을 것이다. 이 기대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래야 멀티플을 좀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왜 그 정책 전환이 언제나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4월 전까지 나오긴 힘들어요. 중국 증시가 안 좋아도. 그러면 연말 연초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 여기서 빠진다가 아니라 혹시 반등이 좋게 나와주면 좀 오히려 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이게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반등이 있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보는지 데이터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요 그림부터 보죠. 오늘 환시장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전에 채권시장 발작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 보통 변동성 하면 주식시장 빅스를 보고 채권시장 무브를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채권시장은. 네. 뭐 미국 채 10년이 사실 대표님이 채권 전문가시지만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도 요새 국채도 변동성 크지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여전치나 은행채 같은 거래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채권시장을 보는 사람 저희 같은 사람들 같이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되게 불안정한 거고요. 네. 문제는 이 데이터예요. 만약에 일부 연준 위원들이 요즘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준 자산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가끔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게 내려올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사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검색되면 하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다. 그러니까 난 트렌드 장이냐, 난 트렌드 장이냐, 변동성 장이냐 보통 세 가지로 시장을 구분하는데 볼러타일 마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면 뭐 사실 ETF 중에 뭘 ETF란 게 있어요. 그것들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하튼 변동성이 남아있는 것 같다. 무슨 ETF요? 변동성이 볼이 커지면 이게 볼라틸리티 네. 커지면 그런 수익이 나는 ETF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럴 때 많이 쓰죠. 이럴 때 픽스 지수 같은 거 크게 움직이면 그게 수익이 나겠네. 네, 볼라틸리티 매도 치고 막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죠 지금. 예. 그러면 이제 근데 다음 문제 이거예요. 이게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PER 측면에서 매력이 줄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요. 뭐 이걸 자세히 설명은 안 되겠지만. 뭐 다 알려진 거죠. 전 미국의 소비자 CPI가 7% 넘어갈 것 같거든요. 7자는 볼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일단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밑에 또 깔린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진핑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원래 차이 아메리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팍스 시니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내 밸류 체인에 따라라 중국은. 뭐 우리나라 이번에 요소수 갖고도 네네. 얼마나 오만한 말을 합니까 지금 내 공급망에 들어와 니네 서로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그림이 상당히 제가 재밌어하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소위 그 무역량과 산업생산 전세 거를 다 둘이 딱 나눠줘서 상대 가치를 보는 건데 2000년대는 무역량이 이렇게 좋아진 거죠 생산에 비해서. 이게 뭐냐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차이 아메리카의 시대로 갈 때
근데 하여튼 금융위기 직후에 이런 시대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위기에서 구해주려고 엄청나게 도와줬죠. 그 뒤에 중국이 이걸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는 수많은 자료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요때 한번 또 잠깐 했지만 기본적으로 무역량이 축소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특수 상황이었다는 거죠. 요때가 우리 작년에 재화가 확 좋아질 때가 네. 재화가 좋아져야 우리나라 기업들 EPS가 좋아지는데 사실 제일 걱정되는 이때 주식 처음 시작한 분들은 이게 항상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금융위기부터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전 세계 1, 2등이 코스닥, 코스피였는데 이제 그런 시절 한 10년 안에 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질 시간. 한국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정도로 작년의 경험을 자꾸 확대해서 가시지 말라는 거고요. 무역량이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 매우 없다, 매우 적다는 거죠. 뭐 정프로님도 워낙 이제 경제 전문가시니까 네. 중국 보시면 무역량 늘 것 같습니까? 미국도 어쩌면 자체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네. 다 리쇼를 하는 거죠. 다음 그림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네. 중국이 20년과 21년에 공장들이 셧다운 됐었어요. 코로나 이슈 있으면서 그때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 경기 둔화 우려돼 중국 먼저 굉장히 위험했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네. 리쇼링 하는 거야. 미국도 리쇼링 공급망이 다 이제 세계화라는 거에서 다 탈세계화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하려면 미국 가야 되는 거고 중국은 너희를 우리 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갈지는 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러려면 리쇼링 하는 정책들을 서로 가죠. 그래서 제 대표적인 게 우리 소장님이랑 저랑 옛날 책 같이 쓸 때 중국이 법인세 인상할 거라고 자연스럽게 작년 말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당적으로 반대해요. 리쇼링 때문에. 각 주별로 리쇼링 해야 되니까. 그 미국이. 그렇죠. 서로들 어떻게 보면 공장을 유치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의 똑같아요. 공급 과잉인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이 공급 과잉이에요. 최근에 제가 놀란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케미칼 쪽에 많이 물리더라고요. 밸류에이션 싸다고. 예. 저기 봐. 예. 그거 한 5년 뒤에 캐펙스 보세요. 공급이 너무 많거든요. 로켓 같은 거 이런 것들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다 던지는데 그걸 이제 싸다고 사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소위 착각들을 하는 게 되는 게 바로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비한 게 아닐까. 단순히 싸다고만 보선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급 과잉이 안 되려면 재고가 안 쌓여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 그림이야. 사람들이 다 ISM의 뭐 재고 데이터나 이런 건 서베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고 그냥 미국 실질적으로 소매 재고를 보면 자동차 제외하면 재고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아요. 검색.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거. 이거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 매니저분들도 가끔 놀라시더라고. 아, 이래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재고가 더 쌓이게 되려면 이제 서비스업이나 다 이건 하단 그림이니까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산업, 서비스나 남았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가 좋죠. 경제가, 소비가 서비스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재화 소비는 많이 썼다 줄고 있잖아요. 반등하더라도 뭐 좀 반등이지 이게 올라가겠어요.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뭐 미국 살아보셨으니까 워낙 대표님 잘 아시지만 다 카드를 갖고 사잖아요. 이게 위기 이전 수준까지 다 와버렸어요. 벌써 미국이.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 올해와 같은 내구조 소비가 없다고 본다면 내년에 경기를 그렇게 아주 좋게 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냥 EPS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 막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갖다 우리의 EPS가 좋아지려면 미국의 소비가 감구하거나 재고가 덜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가 딱 나왔는데 미국 그날부터 좀 저는 농담처럼 이래요. 미국도 막 치고 나가 못 나가겠구나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그냥 쑥 내려왔어요. 순식간에 여기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아니 제조업 경기가. 아니까. 그렇죠. 미국이 못 치고 나가. 아, 이게 경기가. ISM 제조수가 월초에 나오는데 신규 주문 우리 수출과 관련 있는 신규 주문과 재고의 차이를 이렇게 데이터로 그려보면 이게 과거에 보면 ISM 제조업 경기를 선행해요 좀.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면 야 미국도 좀 아리까리해지는 거죠. 아까 말했던 미국도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내년에 제가 이런 말 들으면 다른데 내년에 미국 70년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올라가다 말겠지.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거는 한 6월쯤에
금리 한 두 번 올리다 많은 거예요. 6월 이후에. 더 못 올리는 경우. 그게 제일 안 좋겠죠. 제일 안 좋죠. 아니, 정확히 이해하셨는데 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내년 인플레가 문제 아니야 이러시는데 이거는 금리를 좀 올려놔야 나중에 내릴 수가 있거든요. 정책을 쓸 수도. 그것도 못하고. 돈도 못 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내년에 고민할 문제고 6월에. 네. 지금 당장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보통 그래서 공급 과잉에 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이.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인간이 하다 보니 공과잉이 생긴데 잘 보시면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캐파 증설 얘기들이에요. 사방에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면 네. 좋아진다.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네. 수요는 아주 강하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공급망 이슈에게는 네. 수요 확보랑 상관이 크지 않아요. 수요는 지금 있는데 공급이 안 돼서 막 수요가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딜레이된 수요 정도고 그에 비해서 공급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번 예를 들게요. 그걸 기업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네. 이제 제가 와도 굉장히 좀 쉽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정프로님이 가끔 당혹스러운 질문을 공격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지금 좀 버티고 있어요. 네. 왜 버티고 있냐면 네. 저번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둘 다 뭐라고 그랬냐.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하겠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반도체 가격은 내려갈 것 같은데 그걸 출하를 조절해가지고 네. 가격 하락을 좀 방어하면서 내가 실적을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재고를 쌓는다는 얘기겠죠.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만약 내년 상반기에 1분기나 이 정도면 끝난다고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전망 기간도. 근데 반도체 과거를 보면 이게 잘 인간이 이런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잘 통제가 안 돼요. 그게.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요새 케미칼도 스프레드가 돌 거다 다 얘기했어요. 올 가을이 되면. 그래서 이제 아 밸류가 이렇게 싸네 하고들 샀던 거죠. 뭐 케미칼 주식들을. 실적도 잘 나와요. 네. 화가 나는 거죠. 기업은 실적이 함수했는데 실적 이렇게 좋은데 왜 이래? 앞에 지금 미래 기대이익을 거래하는 건데 기대이익 측면에서 딱 보면 이거는 피크 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원자재 같은 게 이렇게 비싼 고공행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금방 풀릴 거고 공급도 어느 정도 뭐 잠깐 좀 좋아지다. 그러면 그 말씀하셨으니까. 네. 요 그림을 먼저 보여. 아, 뒤에. 네. 아, 2년 전, 3년 전하고 다릅니다, 지금. 정프로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네네. LA, 미국의 LA 근처 롱비치가 항만이 풀리면. 네. 공급망 이슈가 해결돼 그래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노동자들이 안 와서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봤어요. 그랬더니 다 복귀했어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번 꼬이면 이게 풀리는데 꽤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 가격 인상이 안정화되는데 생각보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들은 네. 결국 수요가 강하면 이게 해결되면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본다면 유지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유지된 것들이 마저 더 흔들릴 수가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는 문제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현재 이 전망은 상당히 좋은 걸 가정으로 이익이 괜찮다가 전망되어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아마 그 전망치들이 오히려 더 좀 과잉된 거 아니냐 생각을 갈 수가 있다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사람들이 와닿는 게 반도체인데 네. 수익위주 경영이라는 단어를 좀만 해석을 해보시면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좀 더 그건 앞에 거로 돌아가 다시 얘기를 하면 네.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재밌는 그림이에요. 제가 저번 달에 나왔을 때 한 달 전에 내년도 수익은 역성장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그때는 내년에 1.7%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드디어 역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1.2%. 뭐가 빠졌냐. 컨선이 확 무너진 게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잘 안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대가 내려와야 버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 기대가 안 내려온 섹터가 매우 많은데 그건 되게 위험해 보이고요.
근데 이것도 높다고 봐요. 저는 현재 반도체 애들 컨셉. 그래서 치고 나갈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시도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 그림이에요. 뭐 제 긍정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2022년께 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내년께. 컨센서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가 낮아져야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익을 기대에 비해서 높아진다라는 말이 나와야 내년에 우리가 주식을 어떤 시점에 베팅을 해서 해볼 만한 시점이 오는데 네. 자, 안 내려와서 고민이었는데 드디어 조금씩 변화 있어요. 하지만 맨 처음에 봤지만 전체적인 핫게임 마진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진이 나온다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뭐 이런 게 해결되면 다시 기업이 돈을 많이 벌 거야. 근데 말씀드렸지만 상품 가격이 그렇게 급격히 빠질 가능성도 적고 여러 가지 임금도 올라올 거고 네. 물류비도 뭐 여러 가지 중국이랑 꼬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간단치 않다는 거고요. 기대가 낮아지는 게 이제 좋다는 말씀은 결국 가격이 더 지금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격이 안 낮아질 수 이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기대가 낮아져도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유지되는데 기대가 낮아지면 기대는 좋다고요? 가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기대라는 거는 더 정확히는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네. 그건 가격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가격은 유지되는데 기대가 낮아지면 주가는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삼성전자도 기대가 낮아졌는데 떨어졌나요? 최근에? 잘 버티는 편에 속하잖아요. 네네. 아니 되게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신 예. 거지. 정말 말씀드렸던 거지.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건 이제 예측가들이 아주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추정하는 거지. 주가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실적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추정치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 올라갈 땐 빨리 올리는데요. 내려갈 땐 굉장히 느리게 내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 이 내리는 국면이 좀 어느 정도 느리게 진행되지만 진행이 되어야 뭐 어떤 의미 있는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실적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실적이 고공행진할 거라고 그러는데 주가가 못 따라간다는 거는 뭔가 이제 이 추정치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현실화 시키는 게 올릴 때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애널리스트가. 네. 근데 그걸 실제로 내렸어. 내렸다라는 건 지금 이 주가에 부합되는 무언가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보통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애널리스트가 추정치가 틀리냐 그러는데 원래 추정치는 정확히 못 맞춰요. 그냥 기업도 늦게 그거를 숫자를 내놓고 그거를 추정치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 굉장히 정교하게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향 조정을 미루고 있다는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기업들이 뭐냐면 추정치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어디죠? 섹터로 보면? 아까 케미컬도 대표적이었고 근데 실적 나오면 까봐 화장품도 그랬죠. 근데 결국 실적 깠더니 뭐 안 좋으니까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내년은 그래도 괜찮다. 내년 괜찮다. 평균 주가는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통신 장비들도 그렇고 이게 잘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네. 뭐 매수 매도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컨선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저 같은 전략하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정밀하게 보는 편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요. 미국은 굉장히 데이터를 방범하게 주는데 우리는 미국 제외의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미국 제외하고는 미국만 좀 독특한 거고 나머지는 근데 미국이 그렇다고 미국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통 주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미국도 네. 늦게 조정되죠. 근데 여하튼 이게 좀 아직 안 낮아졌기 때문에 전 주가가 하단이 어딘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보는 거예요. 2900이 많이 빠졌죠. 근데 컨센서스 기대값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신뢰가 낮은 거예요. 이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셨나요? 네. 아 저 얘기죠. 네. 제가 약간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실적을 10억이라고 이제 뭐 저 정해놨어요. 추정을 했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 말을 믿고 모두가 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이제 실적 10억이면 대충 주가 5만 원 정도면 적정하겠네라고 이제 기대감에 샀단 말이죠. 네.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8만 원 정도로 내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한 4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아,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네. 작년에 제가 여기 오면 맨날 막 주식 사야 된다. 사과나무 얘기하고 그럴 때는 네. 분기마다 어땠냐면 실적이 이만큼 안 나올 거라 했는데 이것보다 잘 나왔어요. 네. 네. 그렇죠. 기대보다 잘 나왔죠. 근데 왜 기대보다 잘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잘 나올 거로 전망치를 올리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강세장이에요. 그렇게. 네, 네. 근데 지금은 실적 시즌마다 괜찮게 나온 것 같지만 학계에 보면은 뭐 그냥 그래요. 벌써 이번 분기부터. 근데 문제는 막 그래서 뭐가 상황에 연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진 요즘 최근에 나온 종목들 종합 보면 마진율 보면 내년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한 두 달 전만 해도 제가 이 말하고 다닐 때는 네. 내년에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좋으니까 내년에 많이 올라가. 그래서 전체 4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겠다고 하는 건데 그 전제는 마진이 확보였는데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데이터로 합계되기 전에 마진에 영향을 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한 P 곱하기 Q 마이너스 C가 마진 아닙니까? 네. 근데 판매가를 올리던 양은 그만큼 못 올리고 있고 제일 문제는 코스트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가 문제가 되는 건 코스트 쪽의 요인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마저 PQ마저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미국이 생각보다 디맨드가 강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심플하게 말씀 주시자면 기대보다 더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고 그쵸. 기대보다 안 좋으면 주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기대치가 낮아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대치가 마냥 낮아지면 안 좋은 건데 아, 네. 들어보십시오. 내년에 기대치가 맥스값에 가 있다니까 이미. 영업이익 OP 마진이 우리나라가 내후년에 10.2%가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가 어떤 걸 팔아서 전체 이익이 네. 10%를 남긴다는 거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제 너무 높게 잡아놓고 있다. 그게 좀 내려와 그거는 넘어가기가 쉽 기대 이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네.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네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주가에 굉장히 좀 위험 요소로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아니라 네.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게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가야 올라간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저만 이해 못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게 네. 전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수익 추정치가 한국에서 대부분 많이 틀린다라는 전제예요, 사실은. 네. 아까 말했던 네. 논문들은 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전 글로벌 그러니까. 논문들의 네.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제대로 된 발표된 실적에 수렴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발표됐거나 되어질 실적보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항상 높게 돼 있을 때 주가는 여기를 향해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망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실제로 발표될 추정치 이거보다 한참 네네네네. 밑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못 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선생님 얘기는. 근데 이제 반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표되어진 추정치보다 계속 비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 우리의 주가에 대한 기대치는 이 추정치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그러면서 계속 주가가 더 빨리 도망가는 거고. 뭐 제가 정답을 아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제가 추구해온 어떤 시장을 보는 철학을 할 때 기대값을 갖고 생각을 해왔는데 근거 없이 드린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 페이퍼 같은 데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뭐 어떤 무슨 데였지만. 프로가 뭐 그 반론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아, 아주 단순한 거예요. 반론이랄 게 없죠. 제가 무슨 반론이 있겠습니까. 네. 반론은 아니고 그냥 내년에 내후년 이 친구가 내년 내후년에 너무 네. 사람들이 좋은 걸 전제하고 있는데 올해 내내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도달하기 힘든 숫자이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지 않으면 시장을 치고 나갈 수 없다는 많이 빠진다가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높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기대를 하고 이게 주식을 더 많이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건 우리가 현실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어떤 기업을 좀만 만나 보시면. 마진을 그 정도 남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빨리빨리 안 고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예. 그 모든 추정치들의 조합을 해보니까 10점 몇이 나온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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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10.2%는 굉장히 높은 거라고 네. 보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 제조업체들로 돼 있는 나라에서 영업이익률 10점 몇 프로 난다면 뭐 주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각 산업별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제 그 오버 프라이싱 해서 그걸 모아서 10.2%가 된 거니까 그것도 문제네. 빨리빨리 좀 고쳐야 될 텐데. 뭐 그거는 하여튼 여러 근데 지금 고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 잘 보시면 뭐 특정 업체겠지만 어떤 업종들은 순서대로 팍팍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근데 안 좋은 현상은 뭐냐면 하여튼 가까운 값들만 고치고 미래 값은 많이 안 고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그림에 이걸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년권은 유지가 되죠. 내후년권은. 네. 요것만 요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려와 있었으면 제가 오늘 어떤 말을 했을 거냐면 이제는 밀리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밀린다 내가 모르는데 네, 네, 네. 뭔가 강하게 베팅할 만한 그런 조건이 좀 환경이 성립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아쉬울 뿐이고. 물론 이것도 이제 윤 센터장님의 의견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그냥. 10.2%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 그 기업체들의 실적의 추이를 봤을 때 네. 요즘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표님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올해 내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제가 이 말하면서 대표적인 게 반도체였잖아요. 네네. 반도체 전망에 연초에 말이 안 됐거든요. 그 실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고치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늦게 고친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다 무슨 얘기로 고쳤냐면 네.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뭐 파운드리하고 온갖 다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의 실적을 결정 짓는 건 뭐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결정 짓는 건. 디램 가격이죠. 그렇죠. 팩트 갖고 얘기하자는 거죠 제 말은. 스토리 말고. 팩트로 보면 디램 가격이 중요한데 디램 가격이 내려갈 거라 아주 단순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실적이 내려와야 될 기대값이 안 내려왔었거든요. 그게 팩트죠. 뭐 저희들 방법이 너무 단순하게 한다고 말을 듣지만 올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저희가 네.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도 뭐 오늘도 제가 고민 속에 이건데 여하튼 뭐 이런 것들 생략할게요 그냥 뭐 멀티포지션 요새 얘기 많이 하는데 요 데이터도 보면. 네. 적체가 안 풀리는데 이거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은 여기다 데이터 안 넣는데 다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비 시즌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한 상황이에요. 여기 제가. 컨테이너 갯돈이라고 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컨테이너와 암갯도 합쳐가지고 네. 미국에서 지금 이거가 바이든이 어제 가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뭐 별 짓을 다 하는데 다 와서 이제 했는데 워낙에 거기에 대기된 게 많아서 그렇지 이게 빠져버리면 또 그만큼 적체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안 되지만 굉장히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거죠. 이게 지금 되려면.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참 어떻게 중국 같은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이 패드를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다들 금리 인상 나갈 건데 여기 보시면 노르웨이 뉴질랜드도 올렸거든요. 선진국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그런 자꾸만 원화 같은 게 움직이는 거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나올 얘기가 이거예요. 이제 라일 브레이드너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될 거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물러났어요. 퀼스가 이 연준 부의장인데 규제. 그래서 이 사람이 되면 부의장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아침에 좀 짧은 시간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번에 요새 보면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얼마 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할 수 있다. 아, 네네. 갑자기 난리가 나요. 네. 아무리 서둘러도 3년 이상 걸리거든요.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 될 수가 없죠. 그게 절차를 아는 사람들. 아,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전제 조건은 24시간 외환 거래인데 네. 우리나라 하기 쉽지 않아요.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러면 또 막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나올 얘기가 이제 연준 의사가 비둘기파가 된다 이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사실 이것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슈가 제가 걱정되는 거는 너무 그냥 일회성으로 그걸 갖다가 무슨 자꾸 해석하는 여의도가 이제 너무 이제 SNS나 유튜브 생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고. 그런 그 단편적인 이슈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3년이라는 거가 딱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협상이 진전되면서 미리 움직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게 언제 파이널라이징 되는가가 그 수급에 영향을. 사실 그거 문제 나와서 제가 리퀘스트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리퀘스트 저희한테 왜 오냐면 우리 염노태 연구원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MSCI 데이터를 저희는 봐요. 거액을 주고서 몇몇 회사밖에 안 보는데 제가 준 좀. 근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선진국 수에 편입되면 우리 주식을 더 많이 살까요? 많이 산다면서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원래 비율로 하면 선진국 가면 우리가 한 2% 살 수 있고요. 이머징은 훨씬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비율이 한 6배는 돼야 돼요. 선진국 시장 펀드의 규모가 네. 그래 현재 비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그거를 다른 나라에 의해서 보이지 않나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신흥국에 있다가 절로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렇게들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네. 하면서 정리한 걸로 한번 아버지 염도차 영광 불러서 들어보시면 네. 한번 굉장히 한번 하여튼 아, 신흥국 네.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바뀌더라도 크게 돈 많이 더 들어올 일이 없다는 건가요? 네, 몰라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네. 실제 구성 요소를 보고서 따져 보니까 옛날만큼 이렇게 차이가 이머징이 너무 커진 거죠. 선진국이 아, 원래 이만큼 이머징 아. 요만했는데 이 선진국은 여기서 요만큼 커졌는데 이머징은 이만큼 커진 거죠. 둘의 차이가 한 6배 돼야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늘어나는데. 네. 근데 그것도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정답을 모르고 대표님도 정답을 모르고 알 수 없지만 네. 이걸 갖다 일변도로 해석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기대만 갖고 있을 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인플레가 날 것 같으니까 중앙은행은 무조건 기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려 할 겁니다.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네. 이걸 둔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기대 인플레를 둔화시켜서 통화 정책을 갖고서 한들 아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면 이게 해결하는데 상당히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도 네네네. 제 생각에는 내년에 한 중반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거 상당히 해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결국은 이제 아까 말했던 굉장히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네. 혹시 내년 중반 이후 그 경기가 좋아진 방법 하나예요. 중국이 부양책을 나 써야 되는데 중국이 쓸까? 그리고 두 번째는 쓴 다음에 미국이 그런 그만큼 서류 협조하면서 지우면 뒤에 내가 늘까? 그건 아마 3, 4월쯤에 결정할 부분 같아요. 그렇다면 네. 지금 구간은 지금부터 내년 3, 4월까지는 시장 위로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거 아니냐는 거죠. 네네. 아, 밑으로 빠진다는 중요치 않고 그건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런 국면에서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그냥 네. EM은 달러 확보해야 됩니다. 이머징 마켓은. 이게 뭐냐면 블룸버그 보시면 모건 스탠리에서 네. 그 달러 조달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달러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도 약간 외환시장 변동성이 나온 이유가 하여튼 달러 변동성에 대한 고민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차별화도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주식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외환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외환 문제가 안 생기려면 모든 이머징들은 네. 일단 금리를 올리거나 달러를 사갖고 오거나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수압을 맺거나. 네네네. 이 문제가 들어갔다는 건 확인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네. 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지만 지금 쉽지 않아 보이지 않나. 제일 내년에 전망하는 분들 다 부르시면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내년에 중국 경기 부양이 나올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네. 시진핑 정부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중국이 고물가 때문에 비용 전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중국도. 이게 좀 꺾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정책이. 그리고 내년 4월까지 회사채를 비중을 보면 크레딧 리스크가 매우 고민스러운 시기예요. 이때는 공격 이해면 중국이 헝다가 왜 나왔냐면 중국 국영은행들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미국과 전에 좀 정리해두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지금 장이 이제 시작돼. 아 그랬어요. 너무 길어졌네요. 네네. 뒤에 부분 생략하고 그러면.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기 윤 센터장님이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갖고 있는 뷰 혹은.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이 좀 반대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토론 한번 했으면 같이. 좋겠어요. 네. 뭐 그쪽 딴 데 가서 한 오시라고 해서 가서 토론들 하지 않았었나요? 몇 번? 아니, 그거 말고 이제. 또요? 여기서. 토론하면 네. 서로 그냥 조심스러워. 아니 오늘 아니, 괜히 뭐, 또 무슨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화두를 던지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말씀드렸고 뭐 장이 많이 빠진다 얘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까지 위를 여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잖아요. 그리고 언제 지를 것이냐.
아니 아니 빠질 네. 것 같으면 빠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질 것 같지 않다 아는데 위는 막혀 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너무 좀 간결하게 야 잘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예. 네. 장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기 나왔다고 해서 장이 안 좋은 걸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담백하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진일보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해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로.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네. 네? 대부분 연말 대부분 다 좋다고 했죠. 뭐 누가 내년 시장에 대해서 아 내년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현금 확보하시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하우스만 아 저 증권회사마다 그런 전망을 내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되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건 뭐 강세 약세에서 누가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런 건 상대방이 보는 관점을 서로 교류하면서 교환하면서 아 내가 이걸 좀 놓쳤네 예전에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지 아 뭐 이렇게 시청률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기획을 해서. 네. 오늘은 정말 준비는 안 했죠.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네. 아까 이제 우리 정프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에요. 전혀. 아니, 그냥 뭐 우리가 한번 더 하면 되죠. 뭐. 네. 네. 더할 내용은 없고요. 네. 그 말씀인 건 시장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보통 이런 얘기하고 나면 그날부터 돌았습니다. 그건 사실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니까 아, 제가. 아니 사실 그래서 보신 면도 있어요. 아, 근데 저게 이제 2주 전에 우리 오기로 했잖아요. 아, 나가면 또 뜨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농담 아니고요. 왜냐하면 벌써 제 톤이 이렇게 자신 있을 때는 네.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더 빠질 것 같다는 자신 있는 거 보니까 네. 반전의 시가 다가왔다는 시그널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저희도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아, 실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네. 선생님과는 이 정도로 네. 네, 마무리하고 바로 영문 네, 뭐 시간 이상 진행이 약간 좀 그 딜레이 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네. 네, 저희가 더 원활한 그런 순서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